여기도요, 여기도. 우선 개인정보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신 넥슨 전 임직원을 대표해요. 헐, 주식 3만 원대로 또 떨어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IT 회사인데 보안에 구멍. 자. 아, 걱정 마세요. 우리 이런 거 한두 번인가요? 틀림없이 대표님이 어떤 묘수를 쓰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케이? 지금부터. 뭐? 조사?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물러.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조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요? 그럼. 자, 협조해 주세요. 개인 휴대폰 가방 책상 위로 올려놔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찬수 씨? 대표님의 묘수가 이런 거? 실망이다, 강찬수. 아, 자, 있잖아요. 보세요. 상관없어요. 대도사 죄송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데려다 주느라. 임시주총이니까 정기총에 반은 오지 않을까요? 작년 주총 때는 게임 부스도 설치하고 진짜 재밌었는데 이번엔 아닐 거예요. 주주들이 잔뜩 화나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걱정 마세요. 대표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명히 상황 반전시킬 거니까. 또? 아니, 넥스트윈도 기사회생하고 우리도 다시 또 딱, 응? 찬수 씨는 대표님을 진짜로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얼굴도 못 알아본데 혼자만. 보라 씨도 대표님 좋아하시잖아요. 아! 아자! 지금부터 제 멋대로 사업 전환. 하지 않고 학벌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